다 더. 잘 덮어주. 안녕하세요. 머리 뭐야 이거? 아, 머리도 덮어줘야 돼. 와. 야. 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Safety Blanket 이라는 공포같이 생긴 병맛 디펜스 게임입니다.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공포가 아니냐면요,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눌러볼까요? 어우, 야, 공포 게임 맞아. 와, 영어, 와. 넘어가. 자, 시간이 지나죠. 아침 6시까지 이 친구가 잘 수 있게 버텨주면 되는데, 면적이 좁아. 그리고 얘는 잠꼬대가 겁나 심해. 그래서 이 손의 면적, 발의 면적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잘 덮어주면 되는 게임입니다. 아, 예, 엠병. 뭐 하세요? 야, 아니, 아저씨. 야, 너 머리랑 같이, 잠버릇도 같이 없어졌니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는 거야, 도대체? 다 더. 잘 덮어주. 이 완전히 닿으면은 게임 오버겠죠? 너무 가까워지면은 좀 그쪽 위주로 덮어주고. 아, 난이도가 진짜 실합니까? 덮어. 그렇지. 어우, 잘 덮고 있네. 아주 좋아요. 아주 안정적이에요. 안녕하세요. 머리 뭐야 이거? 머리도 덮어줘야 돼. 와, 머리 광채를 보고 귀신이 홀려서 호롱뿔인 줄 알고 다가오고 있어. 머리 덮어줘야 되는 건 그냥 좀 오바지 않냐? 아유, 손 좀 그만 좀 가만히 있어봐요. 다리를 어떻게 저 따구로 하고 자요, 사람이? 발레리나가 꿈이었어? 피겨 선수가 꿈이야? 그 와중에 또 이걸 또 정성스레 덮어주고 있는 내 자신. 자괴감 들고 괴로워. 아이씨, 얼굴 치워. 아, 애들 다가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내신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. 나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원트로 끝내자. 나 이거 절대 다시 못해. 나 이 부담스러운 괴물들의 얼굴과 저 촉수들,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의 이 잠꼬대를 못 보겠어요. 힝, 발 그렇게 뻗지 말아용. 아, 진짜 제발 그따구로 발 뻗지 마라, 진짜. 아, 얼굴. 아, 얼굴 덮으면은 다른 데 못 덮잖아. 와, 씨, 큰일 날 뻔했다. 잠깐만. 안 돼. 아! 6시인데? 아, 6시가 엔딩이 아닌가 봐. 엔딩이 이게 아니거든. 아, 짜증나. 아, 한 번에 빠르게 깨고 끝낼라 했는데. 다시 해보자. 제발 가만히 있어줘. 시작됐어. 그 남자의 잠꼬대. 의외로 그녀일 수도 있어, 이거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작감이 꽤 괜찮아요. 되게 이 담요를 조종하기 힘들 줄 알았거든?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괜찮아. 어떤 각도로 이거를 덮냐에 따라서 다 덮을 수도 있고 못 덮을 수도 있는데, 머리를 잘 써야 돼요. 최대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덮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자, 봐봐요. 얼마나 편하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씨. 형이 덮어주잖아! 좀 가만히 있어봐!
한 번에 최대한 세 곳 이상을 덮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네. 나 잘하고 있어. 아닌 것 같아.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바로 그 자세야. 이름 모를 머머리야. 바로 그 자세라고. 바로 그 자세로 계속 가만히 누워 있어. 가만히 누워 있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잘한다, 옳지. 잘한다. 그렇게 발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자라 말이야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아우, 하이파이브. 오늘따라 근데 좀 유난히 좀 점잖게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우, 아닌 것 같아요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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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! 아우, 꾹이 땡기는 날이야. 뭔 소리야. 잘 버티고 있어, 잘 버티고 있어. 아, 머리 그만 나와, 이씨. 항상 한 번에 세 곳 이상을. 아, 나 컨트롤 미스! 컨트롤 미스! 제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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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야! 아니! 끼잉! 끼잉! 끙! 끼잉! 끙! 끼잉! 어? 어? 아! 응? 이? 이? 응? 아! 와! 됐어! 와! 와. 이틀 만에 엔딩 왔다. 7시까지였네. 와, 나 얼굴 부었노. 아, 원래 이랬나? 원래 이런 얼굴이었니, 설마? 나 이때까지 모든 게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어, 진짜. 어쨌든 재밌었네요. 그 이불이 막 신체 일부가 이불 밖으로 나가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막 잘라간다 이런 괴담이 있었잖아. 그 괴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도 플레임이 잘 덮어졌으니 안심하라, 으! 자, 세이프티 블랭킷이라는 이거 무한모드가 있네요. 절대 안해. 블랭킷이라는 게임이었고요. 재밌었네요. 마치도록 하죠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